영상 보면요. 구독부터 좀 눌러주이소.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야 저도 만명 돼가지고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까 아닙니까? 좀 도와주이소.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돌로무입니다. 예, 저는 현재 포도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포도밭에는요, 오늘 밤하고 이제 내일 새벽 사이에 이제 기온이 또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와가지고, 척창문을 예, 닫으려고 합니다. 이제 포도에 예,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포도들이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잘 자라고 있고요. 예, 지금 뭐 화수 정연해도 괜찮을 정도의 예, 화수들이 쭉쭉 늘어나가지고 예, 엄청 큽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엄청 잘 자라고 있죠. 예. 자,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예, 이렇게 등골선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만큼 자라가지고 야, 등골선 또 제거를 예, 미친 듯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골선도 등골선이지만은 이제 순들이 조금 커 나가면서 계속 이제 겹순이 생깁니다. 예, 이렇게 예, 겹순이 생기죠. 야, 이런 겹순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안 보고 있으면 이만큼 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손바닥 크기만큼 예 컸습니다. 겹순이 야 엄청 잘 자랍니다. 예, 그리고 등골선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번 날 잡아 가지고 또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보십시오. 걸리는 바람에 부러졌죠. 예, 부러졌습니다. 야, 이거는 또 포도까지 물었는데 부러져 버렸네. 이런 것들은 일단 지켜보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켜볼게요. 일단 뭐 꺾이는 거는 예,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제가 꺾은 거 아니고 좀 오래됐죠. 예. 이렇게 이제 집게를 다 잡아줬어요. 대부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는데 이제 가운데 이런 것들 예, 큰 거 한 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꺾기로 해갖고 이제 비틀기로 해갖고 비틀어 가지고 꺾어 가지고 이제 철선에 이제 잡아주면 되는데 비틀기를 하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입수를 확보를 해야 이제 입수를 확보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커야 예, 비틀기를 할 수 있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겪어보니까 작을 때 이제 비틀어 보니까 부러지기도 하고 예, 조금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비틀려고 좀 놔뒀거든요. 놔뒀는데 어느 정도 큰 것들은 예, 좀 비틀어 가지고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되는 작업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하다가 이만한 거 예. 야, 이거 뭐 한 60cm 70cm 되는 예, 순인데요. 포도도 달렸었습니다. 달렸었는데 비틀기 하다가 예, 그대로 이게 실수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이제 그 다음에 더 조심하고 어떻게 비트는 줄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야, 그런 실수 안 하고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몇 번은 실수해야 예, 그래야 비틀기도 잘하고 또 순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예, 비틀어야 괜찮다 그런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큰 것들은 비틀어가 저만큼 저거는 엄청 크죠. 예, 저거는 비틀어도 지금 2단천 넘을 것 같아요. 예, 저런 것들은 빨리 비틀어줘서 예, 자리를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2단선 다 됩니다. 2단선 되니까 2단선 되는 거는 1단선에도 잡아주고 2단선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1단선에 잡다가 2단선에 잡히면 1단선 걸 빼가지고 2단선에다가 예, 집어도 되긴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에 제가 2000송이 안 되게 이제 달다 보니까 집게가 좀 많이 남았었어요. 많이 남았는데 지금 올해는 이제 좀 최대한 많이 단다고 막 하는 바람에 예, 집게가 모자랍니다. 집게가 모자라가지고 집게를 조금 구입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 될 것 같고 빨리 집게가 확보가 되면 바로 유인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등골선부터 좀 제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어린 것부터 등골수는 완벽하게 제거하고 큰 것들은 좀 내비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제 조절을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크기를 대충이라도 좀 맞춰야 되겠죠. 자, 아 포도는 진짜 큽니다. 예, 진짜 커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화수 정형해도 뭐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자, 요래 있다가 나중에 관수암 더 하고 방지 한번 더 하고 뭐 화수 정형하고 그 다음에 브라마이신 들어가고 꽃이 피고 이제 지베리린 더 하겠죠. 예. 그때 되면 확실하게 포도가 예, 보일 겁니다. 알속기를 어떻게 다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작년에 사람 안 썼어요. 사람 안 쓰고 했는데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하겠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야 그래도 올해도 이제 사람을 안 쓰고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 이제 알속기를 했어요. 예, 했는데 한번 해보면 진짜 화수 하나만 딱 해보면 그 다음은 다 쉽습니다. 예, 쉬워요. 당연히 기술적인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계속 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 생깁니다. 노하우 생기고 사람들 기술이 있다 이런 전문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이제 전문적인 아줌마들이 계십니다. 뭐 아저씨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 예,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오늘 이제 포도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 영상을 켰습니다. 또 켰고 또 온도가 또 떨어지니까 지금 책창문이 열려 있잖아요. 예, 책창문도 예, 닫아주는 걸로 그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일단 포도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 요맘때 이제 또 따로 뭐 또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혹시나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그대로 참고해서 제가 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을 위해 푹 쉬시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자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